오늘은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미중 갈등이 이제 조선 쪽으로 확대가 되고 네. 있고 또 지난주에 조선주들이 꽤나 크게 올라온 상황입니다. 유가도 함께 힘을 좀 받쳐주고 그렇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네, 뭐 지난주에 그 뭐 조선 관련주들이 이제 주가가 이제 크게 올랐는데 가장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친 게 미국에서 이제 대중국 뭐 조선 관련된 규제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이제 뭐 불거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이제 전미 철강 노조가 노조 등 이제 다섯 개 노조가 미국 무역 대표부에 중국 조선 해운 그다음에 물류 관련된 업체들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해 달라라고 이제 청원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제 2015년 이후에 중국 정부가 이제 관련된 이제 조선 해운 업체 관련돼서 이제 대규모 이제 지원으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경쟁력 시장이 이제 점유율이 계속 좀 확대됐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를 통해서 미국 내에 이제 조선이나 그다음에 해운 관련 회사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청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이런 이제 미국 노조 쪽에서 요구한 거는 중국 선박에 미국 이제 항구 입항 시에 항만 수수료를 지금보다 좀 더 많이 물려라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 조선업 과 관련된 아니면 해운업과 관련된 부분의 지원책을 확대해달라라고 그런 이제 청원서를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청원서가 제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무역 대표부 같은 경우 이제 45일 이내에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서 과연 청원 내용을 이제 검토해야 되고요. 그리고 45일 이내에 반드시 이제 조사 여부를 이제 확정해서 노조 측이 이제 알려줘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바이든 정부가 이제 올해 재선을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민주당 쪽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노조가 상당히 이제 우호적인 그런 이제 세력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번에 노조가 이렇게 무역 대표부에 관련된 사항을 청원을 한다라고 하면 미 바이든 정부 내에서도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이 나오면서 지금 뭐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선박 발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그렇죠. 좀 수혜로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 현재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중국 업체에 대한 규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국내 업체들의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작년 기준으로 보면 선박 인도량을 보면 중국이 글로벌 시장의 이제 50.9%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이 28.4, 그다음에 일본이 15.4%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 미국이 이제 중국 선박 업체들을 이제 제재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국에 뭐 발주했었던 그런 물량에 대해서 한국이나 일본으로 이동할 것이다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그 중국 선박들이 항만을 이용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 이제 항만 수수료를 부과한다. 하면 중국 선박의 이용 부분이 상당 부분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요. 만약 뭐 미국 선박이 아니어도 다른 이제 중국 이외의 국가의 선박들이 아마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이 최근에 LNG에 대한 이제 개발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바이든 정부 때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도 계속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대규모 LNG 가스전을 개발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LNG 운반선이 이제 좀 더 발주가 많아질 것 같고요. 지금 뭐 중국 업체와 우리 업체 간에 이제 경쟁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고 있는데 국내 업체들의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 본다라고 해도 천연가스전을 이렇게 개발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카타르 같은 경우도 LNG선을 대규모로 발주했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요. 미국 같은 경우도 대규모 LNG선 발주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좀 강력하게 나오고 그렇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국내 이제 조선 업체들의 수주를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뭐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주춤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작년 하반기 좀 하락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 올해 들어서는 이제 글로벌 선박 수주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올해 이제 그 글로벌 선박 수주량은 4,310 CGT라는 이제 선박 이제 그 선 용어인데요. 로 해서 작년과 비슷한 수
수준이다라고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 2월 발주량은 작년에 비해서 한 8%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683만 CGT를 이제 발주가 이루어졌고요. 특히 이제 2월 달에만 한 선박 발주량으로 한 100척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작년 대비 한 14% 정도 발주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중에서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를 한 거는 전체의 44%를 수주하면서 중국 업체를 제치고 지금 글로벌 1위로 다시 재등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1, 2월 달에 이제 국내 조선사의 수주량은 총 66척에 304만 CGT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내 조선 3사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수주를 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HD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총 14척을 지금 수주를 했고요. 뭐 그중에서는 LNG 운반선, 뭐 자동차 운반선, 그다음에 이제 VLCC라고 불리는 이제 대형 유조선, 그다음에 뭐 석유화학 운반선 이런 것들을 이제 수주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카타르발 LNG 운반선 15척을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이제 대형 유조선을 2척을 수주를 했는데요. 특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2021년 이후에 3년 만에 지금 수주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조선 업체들의 이제 수주 건수를 그러니까 조금 이제 증가를 했는데 일단 작년 하반기서부터 국내 이제 조선 업체들이 도크가 지금 꽉 차 있는 26년도까지 도크가 꽉 차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주를 하는 배들은 27년 이후에 지금 이제 물량이 인도가 되는 그런 선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이제 선박이 이제 그러니까 도크가 꽉 차 있다 보니까 뭐 국내 조선사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이제 선박을 수출하지 않고 상당히 선별 수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중국 업체와의 이제 경쟁이 좀 더 치열하다라고 이제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질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조선 업체들이 좀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친환경 부가가치선에 대한 이런 이제 수주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같이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중 갈등이 우리 시장의 조선 업종에게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그렇다면 일단 좀 긍정적으로 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그 관련돼서 지금 노조에서 이제 청원서를 냈는데 이게 단기간에 뭐 결정이 될 건 아닙니다. 상당한 또 기간이 걸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이제 오랜 기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이제 중국 업체에 대한 규제가 지금보다 좀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외 이제 무역 거래가 상당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중국 선박의 입항이 상당 부분 제한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해운사 입장에서 보면 중국 이외에서 만들어진 선박을 이용해서 미국과의 이제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부담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면 글로벌 선박 업체 상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굳이 중국에서 생산된 선박을 발주할 필요성이 많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 상대적으로 국내 업체들이 뭐 수주를 보는데 뭐 당장이다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국내 그 이제 조선 업체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수주 물량이 상당 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실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도 있겠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기 때문에 네, 그런 그렇죠. 부분을 좀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클락슨 신조선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네. 워낙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는 네. 특히나 투자 심리가 더 좀 불이 붙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미중 관련된 뭐 무역 분쟁에 관련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게 이제 조선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맞습니다. 있다는 에이. 겁니다. 뭐 신조선 가격은 이제 181.81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16년 전인 이제 2008년도에 조선업이 초호황일 때 이제 기록했던 그런 수준까지 지금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가장 높았었던 건 2008년 8월에 191포인트가 이제 역대 가장 높았는데 뭐 지금 계속 그런 거기에 이제 근접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LNG 운반선 그다음에 VLCC와 같은 이런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이제 선박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국내 조선 업체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척당 2억 6,500만 달러로 지금 수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가장 이제 최근에 수주했었던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높은 2억 7천만 달러 이제 수주할 만큼 아직까지도 LNG 운반선을 비롯선의 그 수주가 계속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오션이나 그다음에 현대산업중공업이 올해 이제 수주했었던 이제 대형 유조선인 VLCC 같은 경우도 지금 척당 1,285만 달러에 이제 수주를 했습니다. 이것도 계속 지금 좋은 그런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선박 발주가 늘어나기 때문에 신조선가가 올라가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뭐 일단 선박 발주가 가장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가 이제 관련돼서 그 관련된 비용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선박 가격을 지금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클락슨 이제 그 선박 발주가 증가하면서 특히 코로나 물류 대란 이후에 해상 운임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해운사들이 신규 발주가 이제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이후에 글로벌 에너지 수송량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석유나 그다음에 이제 천연가스를 이제 공급받았기 때문에 해상 운송에 대한 부분 메리트가 그렇게 크질 않았는데 러시아발 이제 이런 이제 에너지가 그 유럽으로 가는 게 이제 차단이 되면서 유럽에서는 이제 다른 대륙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프리카나 이제 아시아 쪽에서 아니면 미주에서 지금 받고 있는 그러니까 에너지를 받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움직이기 위해서 이제 대형 운반 그러니까 에너지 운반선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LNG 선박에 대한 그런 이제 발주가 지금 크게 증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탄소 배출권 강화를 통해서 지금 벙커 시유를 이제 사용하고 있는 노후 선박이 친환경 선박으로 지금 계속 교체가 되고 있다라는 것도 이런 이제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따른 이제 선박 건조 비용이 계속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선박에 대해서 이제 주요 소재인 이제 후판 가격의 가격들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이제 선박의 이제 건조 비용 중에서 한 20, 30%가 이제 후판 가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한 60달러, 그러니까 60만 원 선 수준에 이제 유지를 했다가 지금 한 100만 원 선까지 이제 올라올 만큼 후판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선박 제조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런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것만큼 선박 가격도 계속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우리 국내 기업들의 실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뭐 작년부터 조선 관련주들은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런 이제 실적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일부 조선사 그러니까 분기 단위로 본다라고 하면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뭐 아직까지는 적자지만 적자 폭을 큰 폭으로 좀 줄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올해 1분기 아직 뭐 나오진 않지만 지금 시장 예상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국조선해양이나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모두 흑자로 전환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뭐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한 15.7%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45.6% 이제 분기 단위로 이제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뭐 한 57% 정도 이제 증가할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을 만큼 상당 부분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전체적인 실적으로 봐도 이제 흑자가 이제 올해는 이뤄질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1년 이후에 이제 수주한 선박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전에 이제 덤핑과는 다르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수주한 물량들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수주가 이런 이제 선박들이 인도가 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모양새를 작년 말부터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연간 기준으로 뭐 모든 업체들이 대부분 이제 올해는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뭐 작년에 적자를 보였던 하나오션, 그다음에 현대 미포조선 같은 경우도 연간 이익 부분으로 보면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의 주요 원인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많은 기업들 가운데서 어떤 기업들을 좀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뭐 조선 관련된 업체들은 뭐 대부분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조선 3사 같은 경우 올해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
개선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조선 3사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는 이제 삼성중공업 상대적으로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격대도 뭐 다른 물론 이제 자본금 자체가 크기 때문에 주가가 좀 높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계속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2000년 이후에 이제 지금 수주한 이제 LNG 운반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잔금이 들어오면서 실적이 상당 부분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선박 위주, 그러니까 뭐 친환경선이나 뭐 LNG 운반선 중심으로 계속 수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 1, 2월에도 이제 카타르발로 해서 15척의 이제 LNG 운반선이 수주를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 외에 특히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 프렌트에 관련된 그런 이제 기술들이 노하우가 상당 부분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발주가 올해는 조금 더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유가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런 해양 프렌트에 대한 발주가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수익성 측면에서 상당 부분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같이 봐 보셔야 될 게 조선주에 이제 관련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자재 관련주도 같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기자재 중에서는 아마 그 엔진 선박 관련된 부분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박이 신규로 이제 발주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거기에 들어가는 선박의 발주도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선박이 이제 수주한 다음에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이제 엔진 발주가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런 엔진 회사들의 발주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엔진 회사의 발주도 상당 부분 증가를 했고요. 뭐 선박이 인도가 되면서 관련된 이제 그 최종적인 그런 그 금액을 받으면서 실적도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는 하나 엔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기존에 HSD 엔진이었는데 이름이 이제 하나 엔진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이제 대형 저속 엔진의 세계 점유율 2위를 기록하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그다음에 중국 업체에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친환경 선박에 대한 이제 발주가 증가를 하면서 이중 연료를 사용하는 이제 DF 엔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DF 엔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먼 바다에서는 디젤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항구 근처에서는 이제 LNG선 엔진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선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선박의 이제 발주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에 뭐 암모니아나 메탄올을 활용한 이제 이런 이중 연료 엔진의 시장도 본격적으로 올해 공략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주목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동성화이텍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박용 이제 초저온 보냉제를 제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작년 실적 같은 경우도 뭐 영업이익이 144%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올해도 뭐 시장 컨센서스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영업이익이 20% 정도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LNG 뭐 운반선뿐만 아니라 최근에 LNG 추진선 그다음에 여러 이제 친환경 선박 같은 경우 전부 이런 이제 보냉제가 이제 필요로 한 그런 선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보냉제 수요는 지금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냉제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숫자만 보면 사실 삼성중공업이 아무래도 이번 해가 좀 세겠죠? 네, 그렇죠. 뭐 상대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기업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